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간의 안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 16일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집중적으로 예, 송영길, 야 이거 제가 보기에요. 이재명 경우 1, 2등을 서로 다퉈야 될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데는. 지금 검찰의 공소장이 전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소장 내용이요. 아주 각 보도 매체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데 종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거짓말 잘하니까 이거 단군이래 이재명 다음 2등 선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인간이 말이죠. 5선의 국회의원을 해먹고 당대표를 해먹고 인천시장을 해먹고 이거는 유권자를 얼마나 사기친 행위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다. 자,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끝난 정도가 아니고 정계를 떠날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정도 되는 인간은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서술을 생략하고 이 공소장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뭐 거의 지금 예 보도가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압축한 내용보다는 좀 많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준석이 이것도요. 요즘 아주 거짓말이 엄청 늘었어요. 예, 아주 이 민주당 이 거짓말쟁이 정치인들을 뺨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지금 이준석은 시종일관 노이즈 마케팅,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가격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토론을 한다. 논쟁 정도로 나간다. 이거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겠죠.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거를 가지고 공개한다? 이거 나이만 어린 것이지. 완전히 그 노예한 정치인 뺨치고 있어요. 야, 이런 인간이 어떻게 보수 정당의 대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갈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딱두 가지만 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이 심야 시간에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 제가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이 뉴스를 보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돈봉투 사건으로 이제 구속 기소되어 있어서 이제 재판에 구속된 상태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유창훈이가 이제 다행히 이거는 이제 구속을 시켜버렸는데, 자, 그동안에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 송영길의 모든 비리 행위가 사실입니다. 100% 사실. 그래서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봉투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원 해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먹사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 자, 윤관석이, 그 다음에, 예, 그 이정근이,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강내구, 그 다음에 이제 보좌관 박용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어요.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2중, 3중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다뤘잖아요? 요 사람들이 그동안 진술했다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전부 사실이에요. 그리고 먹사연으로 들어온 기금을 당대표 자금으로도 썼고 정치활동 자금으로 썼다. 이것도 전부 다 사실입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요두 가지 모두가 사실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쭉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법무부가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전주에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대체적으로 다 보도하고 있는데 이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이 박용수로부터 보고를 받고 아주 잘하고 있다. 예, 고맙다. 이런 얘기도 전부 다 전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나서서 또이 관련 자금을 또 직접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정치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캠프 부의 자금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예, 검찰의 공소장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이제 이성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 사업으로 알려져 있던 김모 씨가 이 경선 캠프에 각각 1,000만 원, 이성만이는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사업가, 스폰서로 알려져 있던 사업가 김모 씨가 5,000만 원을 전달했던 내용도 전부 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캠프 관계자들이 윤관석한테 300만 원씩 든, 이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살포해 돈봉투 20개를 두 차례 걸쳐서 전달한 거에 대해서도, 이 검찰은 뭐라고 보고 있냐? 송영길이가 박 씨를 통해서, 그게 박용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좌관. 박용수를 통해서 현금 제공 필요성을 갖다가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관석이가요, 2021년도 4월 28일 1차로 돈봉투 10개를 살포한 직후에
추가 돈 봉투 10개를 전달받아가지고 송년길한테 직접 보여준 정황도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요, 이정근이가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윤관석한테 돈 봉투 10개를 전달했고, 그리고 윤관석은 바로 요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바로 송영길을 만나가지고 종이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서 이거 의원들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보고까지 한 것도 전부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송영길이가 2021년도 이정근으로부터요. 강래구, 그게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었잖아요. 강래구하고 함께 캠프 조직본부 활동가들 운영비 마련 방안을 논의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 조직본부 활동가들한테 운영비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를 논의했고, 그 다음에 이 강래구 의원이 이런 비력 마련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를 받았어요, 송영길이가. 자, 이런 보고를 받고서도 음성적인 자금 마련, 그리고 사용 계획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고, 돈이 많이 필요하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면서 조직본부 차원의 부의 선거 자금 마련 사용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보고받고 승인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모두 다 보고를 받고 다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이 송영길이가요, 민주당 지역 본부장들에게도 돈 봉투가 전달된 사실을 갖다가 강래구 상임감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하고요. 돈 봉투 전달 사실 전부 다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소장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목사연 후원자들의 경우에는요, 이 목사연 후원자들 이제 병원장도 있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또 요구한 그 민원사항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공약상으로 이제 반영을 해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돈 받아먹은 거 대가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원전업체 대표에 대해서는요, 나는 탈원전에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그러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내놔라. 요렇게 지금 이제 요구한 아주 뻔뻔스러운 정황까지 전부 다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검찰은요, 본래 이 목사인이라는 것이 이제 통일부 소관에 이제 공익법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송영길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연은요, 이 법인 자금으로 송영길 대표 이름과 자필 메시지 등이 각인된 텀블러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송영길의 지지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여론조사 분석 비용 그리고 컨설팅 비용으로 9,240만 원을 목사연 후원금에서 대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연은요, 송영길 지지의원 모임에 다과 비용도 대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연이 아니고 개인 정치활동 지원 기구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요, 송영길이가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 한도,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목사연을 대납 창구로 활용한 정황도 이 공소장에 자세히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영길이가요, 후원자들한테 목사연에 후원하면 기부 한도인 연간 500만 원을 제한받지도 않고, 그리고 또이 법인이나 또 단체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 지원하는 효과도 볼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내 종용한 정황까지도 공소장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 당신들이 말이지 목사연에가 돈 내면 이거 뭐 개인 정치 기부금 한도 이거 다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정치 자금과 관련된 이 규제 이거 다 피해 나갈 수 있어. 이 안전한 대피처야. 요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송영길이가요, 후원 내역을 별도로 또 보고를 받고 후원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고맙다 이런 인사까지 했어요. 그러고서도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뻔뻔스럽습니까? 그리고 송영길이가요, 목사인을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전부 다 지금 이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요,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소재 재활병원 원장 A씨에게서 1억 300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재활병원 병원 원장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본인의 공약사항으로 반영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제 검찰 공소장에 다 적시되어 있고, 그리고 검찰은요, 이 병원장 A씨가 송영길하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송영길에게 인천 계양구에 종합병원을 신설하는 계획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목사연 직원 이 박모 씨가 요 병원장을 만나갖고, 그러면 목사연에 기부 좀 해달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1천만 원 있어야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장은 6개월간 매월 1천만 원씩,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매월 2, 3만 원씩을, 2, 300만 원씩을 먹사연에 송금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참 교묘하죠. 그리고요, 송영길은 2020년도 21대 총선에 출마해서 인천 계양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에는요, 이 재활교육병원 병원장이 근무 중인 병원에 이 시찰 방문을 하고, 그날 저녁 A씨하고 만찬 자리도 함께 가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송영길은요, 원자력 발전 설비 제조업체 대표 B씨로부터 후원을 받을 때 송영길이의 전남 지역 특별 보좌관을 통해서 이 B씨한테, 원자력 제조 설비 업체 대표 B씨한테요, 송영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전업체 대표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특별 보좌관은요, 특별 보좌관은 B씨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왜? 탈원전에 반대하니까. 그돈 내면 너 기업한테 도움이 될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먹사연에 기부하도록 은근히 권유 압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B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총 7,500만 원을 먹사연에 후원했다는 겁니다. 야, 참이 교묘하고 이 뻔뻔스러운 거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또 뇌물을 또 받아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이 박영화 전 여수상임 회장으로부터도 여수 국가산업단지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이런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아줘. 그리고 나서 교통부, 국토교통부 국장 출신 인물을 또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국토부 담당자한테 12차례나 전화를 해요. 민원상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박 회장은요, 박영화 전 회장은 먹사연에 요 청탁 대가로 얼마를 지금 예, 기부하느냐? 3억 5천만 원을 후원해요. 그래서 이 중에 4천만 원은 여수 국가산단 소각시설 신설 허가와 관련한 청탁으로, 즉 뇌물 혐의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공소장에 따르면요, 박 회장의 청탁을 접수한 이 박모 보좌관이 우선 박 회장 측에요, 국토부 담당자들의 연락처를 전달해 주고, 이후에 송영길이가 국토부 국장 출신인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CC를 박 회장에게 직접 소개해 줘요. 그래서 CC가 실제로 2021년도 7, 8월에 소각처리시설 관련 이 계획의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12차례나 전화를 해가지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잘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걸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완전히 그냥 대놓고 뇌물을 받아먹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이 의원실하고 먹사연이 포함된 텔레그램방을 별도로 운영했다. 그래서 이 게시글도 다 서로가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이제 이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일부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일부 소관의 먹사연이 사실상으로는 사적 외곽 쪽으로, 외곽 조직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검찰은 공소장에서 송영길이가 2019년도 11월쯤에 외곽 조직으로서의 먹사연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고 이게 판단을 하고, 먹사연의 인적 구성을 변경시켜서 개편 작업을 추진해요. 그리고 나서 소장으로 이모 씨를 영입하고, 본인의 정치활동 지원, 그리고 이제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외곽 지원으로, 이 외곽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역할을 재설정합니다. 그리고 먹사연 소장으로 하여금 말이죠, 소장으로 영입된 이 이모 씨 소장이 먹사연 운영 계획을 잘 정리해서 송영길에게 보고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른바 친문 네트워크에 있는 전문가를 상근 인력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비 세력을 좀 늘리나가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은요, 먹사연이 2020년 1월부터 고유 목적 사업인 통일방안 연구와 같은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대신에 송영길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송영길의 정치 활동을 사실상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데 치중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 2월에서 4월까지는요, 이 먹사연 소장 이 씨가 직접 정계 인사들을 만나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송영길에게 보고해요. 그리고서 또 2020년 6월부터는 아예 먹사연요, 송영길의 SNS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외용 메시지를 전달해서 의원실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2020년 8월에는요, 의원실 보좌관과 목사연이 1박 2일로 합동 워크숍을 가졌어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는 아예 의원실 관계자들하고 목사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을 만들었어요. 단톡방. 이걸 만들어가지고 송영길의 일정, 보도자료, SNS 게시 관련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송영길이는 말이죠. 구속 기소된 이후부터 위법한 검찰권 행사다.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정치 보복이고 별건 수사다. 이렇게 이제 검찰을 비판해 왔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목사연의 이제 불법 정치 자금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받은 게 아니다. 목사연의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정상적인 돈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되고 처리된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요, 목사연의 운영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기업인이 자발적인 후원금을 냈는데, 그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요, 돈 4천만 원에 저희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히 반박을 한바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 송영길이야말로 이재명 못지않은 거짓말쟁이. 그죠? 거짓말 메이커. 야, 이런 인간, 이거 정치 생명 끝내버려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뭐한뭐 법정 최고형을 지금 내 구형, 선고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앞으로도요, 이 송영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더 아주 확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마지막 심야 방송을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잠안 오시는 분들은 저의 심야 방송 한편더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